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부재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을 통해서 세계 경제 흐름을 꼭 짚어가시고 또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길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2% 상승하면서 2476.8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오늘 1042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22% 상승하면서 865.3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2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요. 0.01% 하락을 하면서 6964.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6% 상승하면서 2720.2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8% 상승하면서 92.72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1% 빠졌습니다. 1322.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요. 현재 0.08% 상승하면서 71.4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 지수 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0.48% 상승하면서 3,174.413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셍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셍 종합지수는요 0.89% 상승하면서 3,809.2에 마감을 한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4.10% 빠졌습니다. 에이더도 오늘 9% 빠지는 모습이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는 8%, 그리고 아인슈타이늄은 오늘 12.54% 빠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46%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화폐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퀀텀과 이 리플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오만이 0.01%,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0.12%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요, 질리카고요. 2위는 이오스, 3위는 비트코인, 그리고 4위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5위는 트론 순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은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특별히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슈 분석부터 유망 주식 종목까지 체크해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하루 사이에는 중국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최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의 네. 중국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황부터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장 초반부터, 주 초반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는데요. 노동절 이후에 쉬고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지점에서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이 흐름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상승 변동폭이 단계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살짝 줄어든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일단 뭐 이평선대가 정배로 전환이 되고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황 자체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A주의 3대 지수 변동성이 감소되면서 대형 우량주는 주춤하는 대신 중국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생명보험업계 2017년 연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업종의 빠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생명보험업종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네, 최영 대표님, 어떤 네. 뉴스인가요?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 이제 3대 지수의 변동성이 정리가 됐다 이런 의미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념주라고 합니다. 이제 까이니엔구라고 하는데 이제 개념주가 이제 개별주,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테마주들이 이제 그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한 지수가 주춤한 시점에서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주초부터 계속 올라왔다라고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 이제 대형주를 이제 백마주라고 합니다. 바이마구라고 하는데 이제 백마를 왜 백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마주를 이제 대형 우량주로 이제 그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백마주들의 어떤 강세가 많이 허약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허약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주춤한 상황에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석유 가스 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석유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기업들이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하이난 지역에서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국제 무역항을 좀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이난 관련주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양새들은 이제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겠다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현재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개별주가 네. 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 꼭 그렇게 딱 정의하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은 2017년도 장세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대형주 장세였단 말이죠. 네. 그냥 이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그동안 좀 답답한데 수익 잘 안 나는데 생각했다가 이만큼 많이 올라왔어? 그럼 나도 대형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라는 거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면제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너 어디 가서 주식 투자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 대형 우량주에 해. 뭐 장기 투자에 이렇게 얘기하는 실상은 보면 이제 대형주도 많이 올라간 꼭지에서 매수하시는 분 많고 장기 투자도 물려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최근에 주가가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월경부터 해서 많이 주가가 내려왔고 이 부분에서 어떤 반등이 지금 최근에 나타난 모습인데 지수가 반등할 때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대형주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주초에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만 또 보고서 주목할 볼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죠. 지수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반등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이런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중소형주의 장세가 지금 뭐 중국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좀 이슈 설명 중에서는 네. 2016년 1월 말에 상해 지수랑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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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요. 네. 왜 하필이면 이 16년도 말, 1월 말에 지수 상황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 2016년도 1월 달, 그 초반, 2015년도 말, 이때가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그 기억하기 싫은 그 시기 중에 그 두 가지 시점이었죠. 예전에 그 2007년도, 2008년도 북경올림픽 할 때 네.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6,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가 아주 폭락하셨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2015년도가 뭐냐면 2014년도, 15년도에 후광통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으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2016년도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시점의 지표가 2600포인트 정도 상해 지수가요. 26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그 대형주들 즉 뭐 그 A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량주들의 어떤 평가 수준이 그 시점이 이제 저점이었는데 지금 연초에 좀 올라오고 나서 2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점이 좀 잡혔는데요. 요때 시점하고 그 2010년도 1월 달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기업의 평가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이 정도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보게 된다면 더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풀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지수가 편입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MSCI 편입 지수는 일단 그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선진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된다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증시의 어떤 상황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내는 좀 한정된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뭐 기업의 어떤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외부적으로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잘 결과가 네.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괜시리 좀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해서 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보험주와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보험주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실적 발표를 했다는 게 뭐 무슨 대단한 소식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그 2017년도에 그 보험주들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 발표를 살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8개의 기업이 흑자 전환에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28개 정도의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상황들이 좋지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턴어라운드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뭔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뉴스에서는 지금 보면 2018년도에도 계속 호전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어떤 그 보험주의 그 실적을 또 발표하게 된다라면 2018년도에는 8개의 기업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적자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호재 소식인데 중국에서 지금 보험주는 그렇다면 성장하고 있는 업종인가요? 예, 중국에서는 그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 그 중국 보험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평안보험 같은 기업이었는데 물론 이 기업도 이제 중국 최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커져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만은 보험주들이 이제 한때 많이 올라섰다가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꺾였었죠. 근데 네. 그 시점에 이제 많이 매도를 좀 했었는데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의 이자녀 정책이 또 형성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이제 그 이런 중국 평안보험에 투자를 했었던 이유가 중국의 인구가 많은데 보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좀 생겨난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또 오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것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인식에 생겨나게 되면서 그 많은 인구가 보험을 든다. 그렇다면 보험 이 기업들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나 이런 종목군들,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승했던 것을 본다라면 중국은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외부적인 시장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인구가 또 이자녀 정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정책적인 이슈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기대감을 좀 모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사회 변화를 조금 읽게 되면 이 시장의 그렇죠. 변화도 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주가 좀 시장의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은 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보험주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호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보험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든 보관해야 되겠죠. 네,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뭐 주식 같은 경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은 채권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채권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하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해 놓은 자금의 어떤 수익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금리 인상이 초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보험주들의 어떤 그 수익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 인상의 어떤 초기 시점에서 어떤 이런 기조들은 보험주뿐만 아니라 금융주 전체적으로 좀 호재성 재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주의 주가 상승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노려봐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셔도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금융주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냥 금융주로 단타를 한다라는 것만큼 좀 나쁜 투자는 없는 것 같고요.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과하지옥이라는 그 고사성어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과하지옥, 약간 네. 부정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네. 과하지옥이라는 게 과가 이제 그 바지 가랑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가랑이, 그다음에 아래쪽 하, 아래 하, 그다음에 지가 이제 갈 지자고요. 여기 치옥이라는 얘기인데, 바지 가랑이 아래를 지나가는 치옥이다. 이건 이제 중국의 그 한신이라는 네. 그 무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키도 작고 되게 못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멸시를 받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대장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칼을 옆에 차고서 항상 다녔는데 이제 마을에서 불량배가 한신한테 야, 너 그 칼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면 나를 한번 찔러봐라. 그랬더니 한신이 그냥 그 망설인 거예요. 근데 불량배가 네. 야, 못하겠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라. 그랬더니 네. 한신이 그 밑을 이제 기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신이 초왕까지 됐죠.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그 불량배를 찾아가서 불량배한테 이렇게 그 벼슬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가 아니었으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다. 그 자리에서 너를 죽였다라면 난 범죄자 이렇게 됐겠지만 그 치욕을 견디게 해서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종목 매수하시고 나서 아 오늘 안 간다, 내일 안 간다, 일주일 후에 안 간다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지 못해서 팔아버리고 딴 데 가면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견디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견디고 나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 주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엄청 흡입을 해서 이야기를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가이드 잘 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추천 종목을 소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자, 가이드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보험주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중국 생명보험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 생명보험이고요. 그 중국말로는 그 이름이 중국 런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 쇼라는 부분이 이제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의 어떤 생명을 보호한다?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보험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중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고, 1949년에 설립된 그 중국인민보험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하고, 이 공기업하고, 이제 여러 다른 파생된 기업들을 같이 한꺼번에 분할 합병을 시켜가지고, 2003년도에 홍콩에 먼저 상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상해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상증 180,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시면 뭐 코스피 200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CSI 300 지수에서 편입이 되면서 아주 우량한 그런 기업, 그 뭐 순위로 친다라면 한 5, 6위권에 있는 그런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상품은 역시 뭐 보험주니까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국유기업들이 또 배당을 늘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공사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네. 배당감을 좀 늘리게 돼서 외국계 투자
에 대한 부분들이 또 늘어날 수 있고 또 배당의 어떤 매력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전년 대비 매출액이 지금 1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2%니까 그냥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업이익이요 120%로 두 배 이상 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네. 영업이익이 120%나 성장했다. 굉장히 네. 놀라운 매출액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중국 생명보험에 대한 간략한 기업 분석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네. 매매가를 알아봐야겠죠? 대형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그 차트와 좀 비슷한 모양을 좀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이제 주 초반에 좀 일어났었죠. 5월 7일, 8일에서 상승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횡보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상위 지수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평선이 그동안 역배열에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지선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다. 리스크가 적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요, 25 위안 정도. 어제 이제 종가가 25 위안 정도 수준인데요. 뭐 25 위안에 최대한 근접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타난 저점 라인대가 23 위안 정도인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이고요. 네. 목표 주가는 위쪽 라인대까지 넘겨봤을 때 일단은 내려간 부분을 회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정도 위쪽 내려가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시점까지 본다면 32위안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한 영업이익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중국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멘토님과 함께 가이드 한 주편 네.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모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부터 좀 시작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두 번째 자녀들 또 태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이들 또 보험 해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의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는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상을 하고 싶은데, 네. 화상 제가 지금 요즘에 얼굴이 부어가지고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전화연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탈퇴 후 긴장이 고조된 이스라엘에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에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쟁을 벌였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재공습이 시작된 건지 첫 번째 이슈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대응 카드로 북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 12일로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중국의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건데요. 북한 문제까지 더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외신들은 과연 이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영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은요. 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함께 보시면요. Israel strikes Iranian targets in Syria after rocket fire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군시설을 보복 공격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협의 탈퇴 선언 후 즉각 시리아 내 이란 군기지에 폭격을 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요. 이 벤자민 이스라엘 총리가 한 말을 여기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습은 appropriate, 그렇으니까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바로 이 이란이 이미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Rose says United States and China are pretty far apart in trade talks. 이렇게 현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꽤 다르다라고 이 로스의 미국 로스 상무장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하고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양국 무역 문제가 집중 논의가 됐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함께 워딩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미국 로스 상무장관의 이야기를 현재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두 가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뉴스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배드뉴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우리는 사실상 꽤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입장이다.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 외신 이슈들이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이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된 외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리아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왜 공격을 가했을까요? 네, 먼저 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거는 맞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이제 이란 핵협정 협의를 탈퇴하고 나서 탈퇴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군의 혁명수비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 골란고원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시리아에 이제 이란 시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은 이제 사실상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일어나고 뭔가 미사일이 엄청 많이 발사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국지전이다. 국지전 정도로 그냥 서로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까요? 뭐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는 뭔가 이제 솔직히 이제 협정을 했는데 협정이 6자 간의 협정입니다. 여섯 나라가 협정을 한 건데 이 중에 이제 미국이 탈퇴했어요. 미국이 탈퇴하니까 이란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나는 이제 협정을 준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물러선 모습도 보여주고 다른 나라도 미국 탈퇴에도 우리는 계속 준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합의한 내용을 엎은 거잖아요. 다시 합의한 내용을 엎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이란이 지금 시아파 쪽에 있다 보니 시아파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랑 좀 친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도 이란은 사우디도 순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하고도 지금 사이가 좀 이란이 안 좋은 상태고 대리전이 또 예멘에서 그 남예멘 북예멘에서 또 벌어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란이 이대로 그냥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무력 시위.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긴장을 좀 고조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그 오일 특히 이제 석유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유대인 또는 이제 유대인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대자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이 미국 오일 기업들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란 미국을 공격하는 게 똑같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란이 공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도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거나 이러면 참 중간선거 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좀 노이즈만 계속 일으키면서 쭉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에 대한 좀 항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던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들인가요? 네, 뭐 이스라엘 편을 들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그 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팔레스타인의 워낙에 좀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는데 독일이 상당히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 의식이겠죠. 반성이면서 죄의식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우호국을 좀 주장하는 편인데 그래서 독일이 조금 이제 이스라엘 좀 편을 들었고요. 사실상 뭐 이스라엘 편을 들냐 안 들냐는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독일이 핵협정 관련해 이란 핵협정 당사국이거든요.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일단 편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편은 이스라엘 지지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위파는 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파하고 지금 순위파하고인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뭐 아랍 쪽의 이 적대 관계보다 같은 그 이슬람교 내에 순위파 시아파 적대 관계가 더 심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는 이스라엘하고 거의 손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일단 미국이 뭔가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두 번씩 중동에서 긴장을 일으킬 때 사우디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리전으로 해서 내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연합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레인도 뭐 어차피 순위파니까요. 순위파 국가 중에 바레인 하나만 다른 데 노골적으로 편만 못 들었다 뿐이지 사실상 다 순위파 국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순위파 국가들이 다 편들면은 자국 국민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랍에서는. 근데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았는데 바레인이 노골적으로 좀 편을 들었다. 뭐 이런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란이 고립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미중 간 무역 전쟁과 지금 북한 문제가 좀 연관이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 갈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상 저는 미국이 좀 덜 세게 나왔으면 충분히 뭐 이거 잘 할 뻔 했거든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좀 세게 나가는 바람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개되지 않나. 이거 제가 그 중국 차이나 시행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 비슷한 얘기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한반도 비핵화 논의랑 평화 논의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이 약간의 이거를 무역전쟁의 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계속 경제 패권을 다투는 그런 때 카드로 쓰는 북한은 그런 식으로 좀 이용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이 오히려 상당히 영향력이 강했지만 미국 영향력보다는 요즘은 또 다시 중국이 갑자기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달에 내당이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 미중 무역과 좀 관련된 내용이 있었겠죠?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상상이가 있는데요. 대화할 때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 무역 문제로 서로 마찰이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줬었어요. 근데 별로
개입할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협상 전략이죠. 협상 전략 자체가 뭐냐면, 세게 한번 지릅니다. 세게 한번 지르고, 거기에서 반응을 보면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 한 발 더 더 나가서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이번에 없애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기분 나쁜 거죠. 북한이 기분 나쁘니까 그렇다고 손잡을 곳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다른으로 급하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다른으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서로 무역 분쟁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인데 이쪽에서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적극 도와주면 미국이 어느 정도 공세적인 위치에서 조금 살짝 물러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무역 분쟁에서 북한이 중요한 카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평화와 희망을 좀 염원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일단 뭐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뭐 아직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제 그 장소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시진핑 주석을 가해서 만날 때 사실상 이미 거기서 뭐 어느 정도 답 나오지 않았나. 여행 연습 하지 않았나라고 싶거든요, 저는. 빈터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에서 약간 생각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입장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담판 지으려고 왔다가, 재무장관이 왔다가, 문재인 재무장관 갔다가, 뭐, 특별한 소득 없이, 엄청나게 그냥 얘기만 많이 하고 갔어요. 얘기만 많이 하고 갔는데, 이런 논의 과정이 있어야 그래도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3일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23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1,500에 해당하는 중수사 수입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고요. 중국은 딱 이때쯤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중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중미 무역 협상이 이제 2차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를 하려면은, 비핵화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자냐면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내가 북한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테니까, 그럼 너 지지율 좋아지고 너 11월 중간선거 이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대신 우리 무역 분쟁은 너 이 정도 양보해. 뭐 이런 카드로 지금 많이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될 거다. 북한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북한은, 우리 그렇게 쉽게 양보 못 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거 어떡할 거야, 중국? 그러면, 내가 얘기해 볼게. 중국이, 이렇게 해준대. 그럼 미국이 다시 이걸 받아서, 그럼 우리도 무역전쟁 좀 후퇴할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보면 아주 뻔한 예상이다, 이거. 대부분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북미 회담과 한반도의 평화가 미중 관계랑 연결이 이렇게 결렬하게 되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는 23일까지 합의가 결렬되게 되면은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잡혔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오히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때 그렇게 되면 북한이 좀 세게 나올 거거든요. 북한이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국이 그러겠죠. 좀 세게 나가고, 북한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관세 부과했다가요. 순식간에 다 뒤집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관세를 다시 없애요.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기처럼 잘 하는 그런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말에 희망을 또 가질 수 있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볼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사실 이제 중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까지도 모두 다루고 계시죠? 네, 뭐 저는 전체 종합이고요.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네, 저는 밤에는 해외 선물 하고요. 어제도 신세계 이제 밤 12시까지 방송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어제 얘기 드릴 때 제가 가장 키포인트로 얘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네. 제가 달러 인덱스를 좀 무리하게 제가 사실상 좀 무리하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제가 달러 인덱스를 꺾인다. 달러 인덱스 꺾일 거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제가 달러 인덱스 꺾인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또 어제 이제 서기호TV 신세계 출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돈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을 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달러 인덱스가 이대로 중장착 치고 가지 못한다. 한번 꺾일 거다. 그래서 그 꺾이는 포인트에서 유로하고 골드 반등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달러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컴퓨터 HD에서 다른 자리에 시켜가지고 지금 보지, 다른 라인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항선에 한번 걸렸거든요. 한번 걸렸기 때문에 지금 좀 밀릴 거고요. 밀린 상태에서 어제는 꽤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렸는데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렸어요. 들어올다가 다시 밀렸던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미국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의 CPI랑 PPI도 안 좋았는데 CPI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달러가 강세가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90.147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90.147을 저는 깰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그 다음 라인 저는 91.336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우리가 달러 인덱스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우리가 뭘로 거래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골드나 유로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유로알 한번 볼게요. 유로알 한번 보면은 이게 유로인데요. 유로 보면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죠.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그동안 상당히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 지금 유로 상당히 지금 고점 구간이거든요. 이때 유럽이 수출이 별로 안 됐어요. 수출이 별로 안 된 상황이었고 유럽 경제가 좋아졌는데 수출이 별로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수출이 안 되니까 곧바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밀렸죠. 밀렸는데 지금 이제 유로화 자체가 약간 바닥 국면에 와 있다. 바닥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달러와 강세는 유로화 약세에 기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 통화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달러 오름폭만큼 우리 원화가 그렇게 밀렸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화는 많이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제일 많이 밀린 게 유로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이 유로화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화 반등도 유로화가 제일 세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유로화 쪽에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레벨 때 아까 똑같은 레벨 대로 또 얘기를 드리죠. 똑같은 레벨 대로 보면 우리는 1.2 라인까지는 볼 수 있다. 최대 보면. 근데 우리가 1.2 라인까지 완전히 거기까지 다 보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1.21 라인.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지금 사실 어제 저는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 꺾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꺾이는데 급락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급락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장중에 사실 밀렸어요, 밀리기는. 장중에, 제가 어제 이제 미국 개장 시간에는 이제 유가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오일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70달러를 넘어선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더
지정학적 이슈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또 수요 쪽에서 이제 폭발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베이커 시리즈 휘치공수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면, 보시면은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지표가 나오는데, 오늘 베이커 시리즈 휘치공수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올라간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한동안은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추공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2~3개월 뒤에 원유 생산량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앞으로의 원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지금 1위, 2위를 거의 역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최고 산유량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미국이 지금 거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턱밑까지. 이제 조만간에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이 계속 증가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상방 보기 좀 힘들다. 추가 상방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승 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손절 짧게 주고 단타로 쳐야 된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서는 이제 하방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베이커 시리즈 시추공수를 좀 확인하고 보자. 확인하고 제가 일단 베이커 시리즈 오늘 시추공수를 확인하고 다음 주 초반에 매매 전략을 하방으로 짜는 게 흔히 좋지 않나. 왜냐면 아직 또 이벤트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이란 핵협상, 이란 핵협상 미국이 탈퇴해서 지금 이란이 그러면 원유 수출 못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요 지금 육자간의 합의거든요. 미국만 탈퇴한 거고 나머지는 다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최대 네, 여기까지 산유랑 뚫을 수 있는 부분 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심적인 영향이니까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오늘도 좀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네, 본부장님. 예, 예. 네, 코인 이슈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새로운데 오늘도 예, 점검 잘 사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분이 코인도 하나 하는데 저 코인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예, 저희가 그 같은 다 같은 인진 멘토나 뭐 전부 다 같은 팀들이고 네. 그래서 예, 뭐 제가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워낙 해안이 넓으신 분이라 오늘도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 연준 연구원들이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가격의 폭등 폭락 현상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출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룸버그가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 총 10개 종목이 포함된 이번 지수에는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 두 번째 이슈 분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선물 시장 도입되고 나서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움직였다. 정기적으로 선물 시장이 도입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확인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2009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4천 달러 가격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됐죠. 사실상 뭐 2016년까지만 해도 별 일 없었던 그런 코인 가격이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한 급등을 시작하더니 12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이제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2월 중순에 이때 12호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CME에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 지금 우리 성인 TV에서 가끔 시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CME 현물 가격도 그 다음 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락한 시기하고 좀 일치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폭등 했다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선물 시장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연구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지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대한 개념이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어떤 시장을 뜻하는 건가요? 일단 뭐 보통 선물 시장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선물 시장이 뭐냐? 네. 그 선물 중에 이제 주는 선물, 이 선물이 아니고요. 네. 미래 선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 선물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는 이제 기초 자산이 어떤 게 있으면 그 기초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서 그 미래 가치 예측한 부분에서 미래 가치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그런 투자 방법이 선물 시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선물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물 시장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 이 주식의 역사보다 이 선물 시장의 역사가 더 오래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쌀 같은 거를 1년 동안에다 일정한 가격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숙련이 되냐, 숙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바뀌거든요, 서로. 근데 그런 게 이제 몇백 년 뒤에 선물 시장으로 이제 정착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제 일단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가치 결정, 그 다음에 예수 매도 양방향 거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일단 암호화폐들을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그 상방 거래밖에 못 하는 거죠. 내가 하면 올라와야 수익이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방, 하방,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헷지나, 그 다음에 차익 거래, 헷지 거래, 스프레드 거래가 다 가능한 그런 이제 상품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열려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이제 작년 12월 11일이죠. 그때 12월에서 이제, 맨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 CM에서도 선물 시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물 시장이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 이 뉴스에서 보니까 연준이 비트코인 가격을 주택 버블에 좀 비교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아직도 좀 버블인 건지 이 부분만 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페드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이제 2000년대 주식 거품하고 그 빚지사더라고 하는데, 주식 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주택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이 주택을 사다 보니까 상승하게 되는 주택 좀 부패시나 계속 만들었었죠. 근데 거품이 발생하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 높아진 가격을 가지고 적정 가격하고 가치 차이가 나잖아요. 그 가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차익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고평가된 거하고 그다음 적정 가치가 원래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내재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차이를 양방향,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양방향 거래로 차익 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런 내용의 버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부장님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에 이슈 분석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도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쉬었던 분들 노동했던 분들 모두 털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